이손이 제일 문제예요. 그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진짜 많이 자랐다. 그쵸. 네. 네, 큐티클을 계속 밀어가지고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는 그러지는 마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단 치울게요. 네. 이거 새로운 거 네. 잤어요. 완전 쑥 빨려 들어가죠. 우리 그때 여기만 그때 아크릴로 했었죠. 네, 맞아요. 좀데 없어서 붓으로 해도 되겠다. 전 새로 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손톱이 엄청 빨리 자라는 편이었네. 아, 네, 이 정도 자란 거면은 막 네. 진짜 빨리 자란 거거든요. 아. 아, 여기 검지 손톱도 다른 데랑 기장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다른 데는 손톱을 얼마나 줄일 거예요? 안 줄이고 싶어요. 안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기장은 지금은 갖게는 못 하고. 아.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우리. 차근차근. 네. 왜냐면 욕심 부리다가 네. 여기 바디가 지금 아직 짧게 붙어 있잖아요. 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 어딘가에 이렇게 살짝 뭐만 하다가 뭐 네. 예를 들면 뭐 바지 입을 때라든지 신발 이렇게 신을 아. 때라든지 그리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그 정도 힘을 조금 버틸 수 있는데 검지는 아직 힘을 못 버텨요. 그래서 뒤집어질 위험이 커서 네. 그러면은 또 완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아요. 네. 제 손톱 같아요. 욕심 부리게 되죠? 네. 감싸면은 얘 공지도 얘네만큼 잘 있겠죠? 그러겠죠? 청소기 같죠? 네. 아직 뿌리 쪽이 조금 손상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손톱이 자라고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네. 네모는? 네모나무야. 네. 그러면 길이는 좀 짧아져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길이 왜냐면 네모가 나오려면 이만큼을 잘라야 돼요. 아 그러면은 기장 최대한 길게 할 수 그러면 있는... 동그랗게 한 번 더. 네. 길이 포기할 수 없어. 네, 길이 절대 포기 안 돼.
이 빚어지는 거 보면서 약간 버티고 왜냐면 네모가 나오려면 여기를 이만큼을 잘라야 돼요. 네모는 그냥 다음에 하는 이제 너무 많이 자라서 아 손톱 길이 좀 줄이고 싶다 할 때 네모로 바꾸는 게 좋아요. 검지 기어 나오면서 원래 하기 전에 누르면은 아팠었는데 안 아픈 게 아무래도 위에 그리고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새끼 손톱 옆에는 뜯으셨군요. 흔적이 보여. 큐티클을 자르신 거죠? 네. 아까 신경 쓰여가지고 어쩐지 손톱 자란 거에 비해서 큐티클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큐티클 케어를 잘못해도 손톱이 이상하게 자라요. 아. 그래서 나는 막 젤도 안 하고 이랬는데 손톱이 왜 이렇게 상했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큐티클 케어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번에는 가면은 큐티클 안 건드려보려고 노력. 근데 계속 뭔가 눈에 보이니까 그쵸. 건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보통 큐티클도 큐티클인데 손톱 표면에 눌러붙은 루즈 스킨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티슈를 딱 엄지에 끼고 여기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걸로만 살짝살짝씩만 이렇게 이렇게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밀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루즈 스킨은 이렇게 밀려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큐티클은 나름 나쁘지 않게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큐티클이 손톱이랑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니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손톱 표면 껍질까지 같이 벗겨질 수 있어요. 큐티클이 벗겨지 이렇게 잘려 나가면서 콩알이 많이 컸어. 이제 완두콩에서 강낭콩 정도는
생긴 것도 제 손톱 같이 생겼어요. 착각하게 네, 되죠? 착각하게 돼요. 내 손톱이 여기까지 긴 것 같고. 놔두세요. 놔두세요.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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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해킹당했나? 언니 거요? 네, 계속 자꾸 팔로우 누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가지고 아 계속 누가 팔로우했다고 뜨는데 이렇게 많이 뜨지 않거든요 평소에. 언니 그 2단계 설정 안 해놨어요? 그거예요. 그 보안 설정 2단계 네. 설정 안 해놨어요? 모르겠어요 잘. 2단계 설정 해놓으면 네. 누가 로그인 시도를 하면 아. 저한테 알람이 와요. 저는 해킹 당했었거든요. 아. 와 진짜 해킹 당했을 때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네. 그냥 일반 인스타가 아니고 그쵸. 영업이잖아요. 네. 와 내가 이 팔로우를 어떻게 그쵸. 모았는데 진짜. 그냥 새로 계정 만들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네. 자다가 날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심지어 자다 일어나서 네. 어떤 그 제 팔로워분이 네. 제 가게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아. 인스타 해킹당한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다가 잠결에 들어가서 봤더니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아. 이미 해킹이 당해서. 와 진짜 멘붕이었어. 그쵸.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막 보안 강화하고 막 언니도 당장 이거 끝나면 2단계 그거 해놔요. 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밀번호가 쉬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페북도 해킹 당했고 그 시기에 네이버도 해킹 당했어요. 한 번에 다. 네. 완전히 동시에는 아니고. 아, 띄엄띄엄. 네, 비슷한 시기. 그래서 그 해킹한 애들이 네이버 내 거 아이디로 네이버 메일로 스팸 메일들을 발송해가지고 그것도 계정이 잠겼었어. 귀엽죠? 우와, 다 일일이 점으로 찍는 줄 알았어. 신기한. 너무 귀여운데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점으로 찍었지. 완성된 게 너무 설레요. 어제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진짜 설레서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네일 아트 찾고 있고. 놔주세요.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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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건 검지하기 잘했어. 검지하니까 더 귀엽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번 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넣어주세요. 아 근데 검지 손톱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여기 하기 잘했어. 네. 정말 너무 귀여워. 어 콩알에서 메추리알로 진화했네요. 메추리알. 진짜 메추리알 같아요. 어, 대박. 너무 귀엽다. 귀여워. 다음번에 오면은 얼만큼 자라 있을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번에 하고서 가서 검지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검지가 어떻게 버텨줄까? 저도 과연 이 검지가 버텨줄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아, 그것도 샀어요. 큐티클 세럼. 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발라요, 열심히. 엄청 열심히 발라지고 있어요. 그거라도 발라야지 큐티클이 덜 보이니까. 그치, 그치. 너무 많이 짰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안에 진짜 깔끔하게 잘 자란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오, 진짜 다행이다. 아주 멀쩡하게 잘 버텨왔군. 완전.
엄청 뿌듯해요.